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자, 지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성남 하천에서 지금 아나콘다로 추정되는 뱀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네다섯 마리래요. 진짜 지금 믿겨지지가 않는 사실인데요. 지금 어제 시청이나 이제 민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제보를 해주셔서 지금 바로 뒤에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자, 이 영상이 지금 하천에서 바로 찍은 영상이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자, 해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우선은 잡으려고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독사인지 아나콘다인지 뭐 코브라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수천이고요. 여기서 지금 제보받은 방향 쪽으로 걸어가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찾아봐야겠죠? 어휴, 저기 오리가 있네. 자, 한번 세밀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누가 사육을 하다가 잃어버렸거나 방생을 한 거 아닐까 싶어요. 비주얼은 아까 영상에 보셨던 비주얼이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자, 오, 수풀이 많은데 자 와, 여기 너무 깊다. 와, 씨, 이거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와, 씨, 길다란 거여가지고.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여기가 엄청 크거든요? 자, 고생 좀 해야 되겠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크? 후크 하나 가져왔어요, 후크. 야. 와, 진짜 어디 숨었냐. 와, 풀이 너무 많은데. 와, 저기 물고기 많다. 좁을래? 와,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여수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진짜 운 좋게 진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마리도 잡혔다는 제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풀어져 있는 겁니다. 제보는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기 물고기 뛰어다니고 하는데 어허, 뭐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생각에도 지금 숲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거 채집 이제 수거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이제 팀장님에게 촬영이랑 이제 채집이라고 해야 되죠. 예, 수거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예, 직접 받았습니다. 자. 자, 오늘 차로 이제 2일 차인데 자, 지금 시청 그 팀장님 연락을 받고 지금 일하다가 말고 잠깐 나왔는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분명한 거는 아나콘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 모를 좀 대형 뱀들이 몇 마리가 있다고 했고요.
정확한 건 이제 다섯 마리가 넘는다고 추정을 하시고 허물도 몇 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제보가 된 지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허물도 많이 벗고 한 거 봐서는 지금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시청 관계자 분들이랑 지금 얘기를 어느 정도 했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함께 순찰을 한번 돌려고 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좀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남 그 여수천입니다. 여수천. 제발 도움 좀 주세요. 아, 누가 방생을 한 걸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뱀 허물인데, 이게 사이즈가 무려 1.8m입니다.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거 그겁니다. 예, 우리, 여기 수고 많으신 우리 순찰대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순찰 돌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뱀을 사육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이게 도움 좀 주세요. 많이 여기, 문 두들겨서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잡으러 꼭 좀 이렇게 도와주러 오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이게. 빨리 지금 구역마다 한 명씩 있거든 사람들이. 네. 그래서 평소에다가 보다가 물가에 딱 보고 나타나면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 수요일부터 그때는 막 걔들 막 방사가 돼서 그런가 막 돌아다니다가 했는데 지금은 안 보여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사람이 꽤 많아가지고. 어제 그저께 민원 들어오고 사람 앞에서 뱀을 두고. 그저께요? 그저께면은 멀리 안 갔을 것 같은데. 어제 쉬는 날이었고. 네, 자라 같아요, 자라. 알도 좀 많이 나오나요, 여기서도? 네, 애들이 알라라면 여기 올라와, 댄디밭으로. 그럼 길 가다 걸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해친 게 딱 보인다고 하던데, 잔디가 이렇게 파져가지고. 그만큼 저도 뭐 허옇게 보면 이제 알라, 그 땅폭 알란 거예요, 그거. 알을 찾아내야 되는데. 보통 몇 달쯤에 알 많이 나와요? 알 치기, 지금 올라와. 아, 그쵸. 제가 두 달 전에 알 찾으러 갔다 못 찾았거든요. 알 때. 근데 저기다 안 나, 여기 저기다 나오면 물이 차기 때문에. 네. 알더라고.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온다 생각하고. 네, 여기 잔디에다가. 네. 그래서 올라왔다가 사람 눈에 걸리 뛰는 거죠 이게 이제. 네. 맨 처음에는 막 이제 다시 방생하고 살렸다는데 내가 살리지 마라 이거 무조건. 사람 나 잘라가라 이거. 지금 방생하는 아니라고.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아이고 거북이로 다 살려주고 이랬는데 못 하겠지 내가 살리면 안 된다고. 그냥 우리나라 거북인지 보통 아세요? 아, 그렇지. 은하가 남생이는 다. 네. 알기 때문에 천연 개념물이고. 네. 누가 보면 틀리니까. 있으면 뛰쳐 내려가야 돼요. 이게 지금은 배고픈지 뭔지 모르겠지만 배고프면 달려드니까. 여기가 물이 좀 뿌였네. 어차피 뭐 뿌연 거 누가 한숨에서 뭐 뿌연하고. 여기 또 우리 직원이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하는데 여기 성남계 뱀이 있었다는 거야. 노란색 그거. 어디 쪽에 있었어요? 성남계 다리 밑에 배수구 저기. 아, 저 바로 아래요? 배수구로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배수구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왔으면 그때 바로 잡을 수도 있었지. 배수구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물도 잘못도 안 차는데.
차점 밑에. 그래갖고 차점 밑에서 사와주시면 돼. 예? 도망간 자더니 왔어, 언제? 예? 도망갔다. 안녕하세요. 예, 네, 들어오시오. 아직 안 나와요. 예? 안 나와? 와, 근데 진짜 많이들 찾고 계시네요, 진짜. 와. 네. 이제 긁는 거예요. 아, 정리하시면서. 어, 이거 뭐지? 응. 마대자루 있으세요? 응. 독사 같은데요? 독사 같은데요? 눈구렁이 아니면 독사인데 이 명칭을 잘 모르겠다. 저도 잡았다. 네. 아씨. 이게 우선 우리나라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거 같긴 해요. 이거 우리나라 거 같아요. 우리나라 거. 네. 여기 주위에 산도 있는데 여기 어떻게 타올라온 거야 여기?